충남 보령시에서 더 살기 좋은 인권도시 보령을 만들기 위한 인권 함양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조은빈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보령시는 대천사동행정복지센터에서 대천사동통장협의회 정례회의를 끝마친 후 26명의 통장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보령시에서도 흐름에 앞장서 시민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인권 도시 보령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령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됐던 간에 언제나 어디서나 존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조건을 보령시가 만들어 가야 할 텐데요. 그럴 때 주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 통장님들이 또는 이장님들이 연결하는 역할들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게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통장님들과 함께 이 보령시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소외되고 어렵고 고통받고 있거나 또는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취약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채널들을 아마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교육을 통하여 통장들은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보령시를 만들기 위해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보령시가 솔선수범하여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